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김WW님이 주변에서 마이녹실 사용하면 쉐딩 현상이 오는데 그 부분에 빠지기만 하고 다시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죠? 때론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요즘 유유 이렇게 해주셨어요. 답변을 드리면 탈모약들은 다 쉐딩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바르는 약 미녹시딜을 썼을 경우에 제일 흔하죠. 먹는 약에서는 사실 거의 안 일어나요. 쉐딩 현상이라고 하면은 약으로 인해서 평소에 빠지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를 쉐딩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쉐딩 현상이라는 말 정의 자체가 탈모약 때문에 모발 성장주기가 좀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좀 많이 빠진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쉐딩이 있을 때 이거는 약이 더 오히려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쉐딩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한 4주에서 6주 약 사용하시고 한 4주에서 6주 사이에 많이 생기고요. 4주에서 6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머리가 빠지면 그건 쉐딩 현상이 아니라 탈모가 가속화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탈모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면 처방해 주신 선생님 혹은 병원에 가서 약을 중단해 보시고 반응을 보는 뭐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답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